마지막으로 설정 탭을 보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게 설정 세팅입니다. General, Presentation, Quiz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General에서 이제 Collect Email Address를 선택하게 되면 설문이나 퀴즈를 그러니까 이 폼을 받는 리스판스를 제출한 사람들의 이메일을 수집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죠.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약간 좀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Requires Sign In Limited to One Response 그러니까 Sign In Gmail로 Gmail ID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한 번만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줄 수도 있죠.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을 하거나 지메일로 로그인하지 않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설문에 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edit after submit는 제출하고 난 뒤에 submit 버튼을 누르고 난 뒤에도 나중에 이 리스판던트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설문이나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번 제출하면 끝이다. 더 이상 수정하지 못한다. 고칠 수 없다. 라는 것도 있고 그게 이 상태입니다. 고칠 수 있다는 이거죠. 그리고 summary chart와 text response 이 부분은 이 respondent가 그러니까 설문 결과 100명이 참여했으면 그 100명이 어떤 결과를 제출했는지 그 그래프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이 상당히 좋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스판스 리시트는 설문에 참석했다는 그 증명서죠. 증명서를 발급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퀴즈 10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쪽지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쪽지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엄마나 아빠가 물어볼 수 있죠. 너 오늘 학교에서 내준 쪽지 시험 봤어? 시험 쳤어? 물어봤을 때 학생이 응 봤어 하고 자기가 쪽지 시험을 봤다는 영수증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그렇죠? 영수증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봤다는 그러니까 확인서죠. 확인서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요청할 때 발급하는거나 아니면 항상 발급해주거나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설정에 보면은 이제 프리젠테이션도 있는데 프리젠테이션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레스 바는 그러니까 설문 문항이 뭐 10개다거나 그럼 10개를 지금 뭐 5개거나 할 때 5개 중에서 하나를 했다, 2개를 했다, 3개를 했다는 것을 밑에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실제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uestion order shuffle 하는 것은 이 순서를 바꿔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firmation 메시지는 설문이나 퀴즈 끝나고 난 뒤에 뭐 수고하셨습니다 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마지막에 메시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 make this quiz인데 이거 상당히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지 자체를 말 그대로 시험지로 바꾸는 거예요. 시험지로 바꿔가지고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정답인지 오답인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실제 예로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기능들은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쓰고 있느냐 하니까 코디드 KR에서 많이 쓰고 있죠. 볼까요? 코디드 KR 사이트에서 러닝 우리가 공부하는 메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edX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영상 강의들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쭉 해서 초등 3년차 영수학 알지브라 1, 2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ADEX라고 또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메뉴에서 러닝 코리아 ADEX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번에 있는 이 수업은 ADEX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와 ADEX의 차이점은 또 나중에 우리 자세히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유튜브는 영상만 있고 ADEX는 바로 이러한 퀴즈, 이러한 퀴즈들이 각 영상마다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 퀴즈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요 이러한 퀴즈, 그러죠, 세팅이죠, 그죠? 세팅해서 이 퀴즈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에덱스 수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난 뒤에 하나의 문제가 자기가 정답을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답이다. 읽어볼까요? 넘어갔을 때 이메일을 들었어. 이게 지금 must be a valid email address 지금 돼 있죠. 이메일 양식이 안 맞단 말입니다. 자, 엘리프로 만들어주고 next 들어갔어. 자, 보통주 choice 선택인데 나중에 이게 만약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은 시험 문제라고 하면은 틀린 정답일 경우에는 틀렸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것도 우리가 실제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푸는 과정, 그리고 정답일 경우와 오답일 경우 이 반응, 폼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한번 다음 에피소드에서 예제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